자, 오늘 뭐 어마어마하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11월 달 포트폴리오의 기준 설정 범위 보시면 33.6으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아주 가볍게 시원하게 오전장 고점까지 싹다 끌어올려 주면서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수익률 부분이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33.57, 현대차가 얼마예요? 43.49. 그러니까 뭐 장중에 VVIP방, VIP방에 다 올려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제 뭐 올려드린 내용 확인해 보시면 계좌 수익 손익 어디 있느냐 봅시다. 여기 있네요. 11월 포트 기준에서 이제 장중 기준이고, 지금 현재 33.6%, 시장은 16.96%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한 게 아니에요. 10월 저점 찍고 나서는 뭐 이렇게 강한 흐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2월 달 기준의 포트폴리오, 1월 말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인데, 2월 포트폴리오가 오늘 16.4입니다. 아마 최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지금 명확하게 보면은 2월 기준에 16.16% 돼 있네요. 그죠? 16.16%. 그리고 계좌 손익률은 16.449%. 가상 계좌 1억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뭐 현대차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LG화학만 조금만 돌려놓으면 또 우리의 주력 기준에 한미반도차 들어가 있어요. 내일 한미반도차 볼 거냐? 내일은 뭐 추이 추세 매매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는 안 봐요. 뭐 메타방은. 왜냐면 오늘은 고점 대비 15%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서 불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은 이제 좀 불편해요. 응? 그만큼 변동이 더 세지면 더욱 행복한 거지만. 그래서 오늘 보여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HPSP, 평상시 우리가 그 공략했었던 그 종목을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오늘 기준에서 과연 우리가 변동성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오늘도 시장은 분명히 좋은데 오늘 지수의 강세에 상당 부분이 0.41% 들어올린 게 누가 들어올린 겁니까? 0.41 들어올린 게 누가 들어올린 거야? 0.41 들어올린 거 반도체죠. 그것도 삼성전자가 그렇게 못난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뭐 HBM 관련해서도 하이닉스가 독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이닉스의 독점이 아니고 점유율이 조금 더 높긴 한데 삼성전자하고 쌍벽으로 가는 거죠.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갭상승 3.69%의 고점이 156,500원. 만약에 오늘 하이닉스로 접근했다면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더 나았을 거예요. 메타방 기준에서. 한미반도체로 접근하면서 이제 평균 단가가 75,200원이다 보니까 전일 대비 1.3% 수익에서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아쉽지만은 복귀 한번 해보자는 거죠. 복귀. 어떻게? 오늘 뭐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변명의 기준도 될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고, 라이브 방송도 이제 이걸 참조하셔야 되고, 들여다보셔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뭐, 나머지 뭐 깊이 있게도 볼 수는 없고, 투자자별 뭐 수급 동향까지 띄워놓으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은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대금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잠깐 변동성 들어갔던 메타방이 5%까지도 변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대처하지 않고 차분히 더 들여다봤죠. 과연 이제 이게 집중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로. 그럼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변동률은 2%예요. 그러니까 얘를 뭐 추이 추세 매매로 가져가는 건 상관없는데 변동성 매매는 어려웠고.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복귀를 한다면 시초가에 무조건 잡았을 거예요. 문자가 나갔고 변동성 매매를 한다 해도 시초가에 잡았을 거예요. 전략이
한미반도체로 설정돼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니다. 대장주가 먼저 가야 한미가 쫓아올 거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 기준에서도 일단은 위로 뚫리는 걸 보자. 이렇게 전략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주력 포트폴리오는 좀 이따 또다 같이 하자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 기준에 그 어느도 못하는 거, 어느 전문가가, 여러분들이 뭐 윤종도 외에 전문가 뭐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전문가가 갭상승 3% 나오는 하이닉스를 오늘 매수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변동성 매매로 그것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하이닉스를 3%, 4% 가까이 갭상승인데 따라 붙어가지고 아, 수익 냅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서 없지. 물론 갭상승 이후에 거기서 움직임 폭이 종가까지 뭐 해서 1.2%, 3%? 그걸 뭐 수익 났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천만 주 정도, 그러니까 1조 5천억 이상이 터져주는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하이닉스는 갭상승 이후에 최소 3에서 5%의 변동을 놓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시호가 이미 3.69 갭상승이 출발됐다는 건 뭡니까?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터졌다. 그러니까 그때 따라 붙는 거야. 실패가 돼도 그때 따라 붙는 거야. 실패가 돼도. 이해되세요?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점 찍고 돌릴 때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프로그램이 계속 매수 위였어요. 중간에 뭐 매도여서 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매수 위인데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왔겠죠, 뭐. 응?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은 움직임이 나온 거고, 그리고 고자락에서 이제 돌릴 때 추가 편입을 했다고 치면 이제 평균 단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저점이 15만 2,600원인데 저점에 딱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리 빨리 잘 잡아도 15만 3,000원, 3,500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초가에서 고점 넘기로 올라간다 해서 위로 따라 붙어서 평균 단가가 15만 5,500원이 됐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눌려졌을 때 돌려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잘 편입이 됐다면은 얼마? 15만 4천원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범위에서 오늘은 아쉽지만 수익 범위가 0.5에서 1.5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응? 종가가 최고 고점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도. 근데 그나마도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야.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갭상승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무너질 흐름이다. 예를 들면은 이슈가 불거지고 그 이슈 범위에 갭상승이 나오고 뭐 어제 같은 경우 고형이죠. 흉내 냈던 부분이 어떤 거예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움직임 주고 또 상한가를 또 만들어 버린 거야. 언제? 화요일 날. 그러니까 고형도 실적 발표 나오고 그렇게 월등한 실적이 아닌데도 시간에서 5% 이상, 응? 고점 뭐 7%까지 들어올리고 어제 갭상승을 줬는데 결국 음봉 떨어져서 밀리죠. 프로랩 막 무지하게 나오고. 근데 오늘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는 개별적인 이슈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고 동반적으로 엔비디아에 관련된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끄러져 내려갈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전일 그 흐름까지 훼손시킬 가능성은. 그래서 중간에 HPSP가 딱 보합까지는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2.49면 상당폭 돌려놓고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럼 결론은 오늘 개인에게 만약에 떠넘겨진 물량이 있다 해도 HPSP 같은 경우에 프로렘 매도가 월등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매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남아있는 물량, 외국인, 응? 기관 쌍끌임에서 10% 이상 들어온 물량, 그 물량이 밑으로 집어던진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그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모멘텀이 궁금하시면 지금은 이제 뭐 전체 포트니까, 응? 오늘 장중에 올려드린 한미반도체의 동영상을 참조하시든 아니면 하이닉스의 동영상. 전부 무료로 다 오픈해 드렸단 말이에요. 어디에? 유튜브 잠깐 들어가 보시면 거기 다 나와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거기 유튜브 누르시면은 오늘 한미반도체 기준도 다 나와. 오늘 한미반도체 장중 녹화 부분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넣어주세요. 오늘 한미반도체 장중 녹화 부분을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다 나와. 뭐 한미반도체 신성델타테크 HLB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수익 낼수 있는 방법 다 나와요. 전화번호 다 나오고. 그러면 결론은 오늘은 우리 포트폴리오까지 다 오픈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다 잡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멋부리려고 대형주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려고 대형주를 갖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그 설정 잡아드렸어요. 와, 하이닉스 160만 주나 샀어요. 개뿔 뭐 160만 주야? 7억 2,800만 주짜린데. 현대로템 더 많이 샀을 건데. 걔는 1억 900만 주고 얘는 7억 2,500만, 7억 2,800만 주인데 무슨 개뿔 166만 주에 흥분하지 마시고. 다만 하이닉스의 기준은, 자, 오후 근무하신 분 요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요거 어떻게 잘랐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거 이게 뭐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지난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올해 어제까지 날짜의 기준입니다.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누구예요? 하이닉스죠. 15위 순위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15위 순위에? 15위 순위에 한미반도체 들어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 VVIP방 VIP방에 올려놔 드렸거든요. 라이브 방송에도 띄워놔 드리면은 이렇게 매번 보여드리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오후장 근무자가 하셔야 된다고. 오후장 근무자 지금 혹시 듣고 계시나요? 오후장 근무자가 장 끝나자마자 저런 표, 간단한 표 작업은 오후장 근무자가 해주셔야 돼.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나머지 뭐 상승률 상의 이런 표 작업하시고. 지금 바로 잘라주세요. 지금 원고에 넣고 또 방송에도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기준이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예요. 어찌됐건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이닉스 지금 상승률이 114% 이상이죠. 오늘 고점 또 넘겼으니까, 오전장 고점. 113%에서 또 올라간 거야.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의 변동성 매매는 어찌 보면 실패가 됐지만, 변동성 매매는 어찌 보면 실패가 된 거야. 왜? 3에서 5%를 봐야 되거든, 하이닉스 변동성 매매 하려면. 추이 추세야 뭐 그냥 갖고 가는 거지, 레리 꼬지 뭐. 45% 비중인데. 그럼 그 다음 종목 신성델타테크를 봅시다. 그럼 신성델타테크의 기준에, 어제 기준에 전량 매도에 기준이 잡혔고, 어제 VIP방에서 찐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질문 주셨을 때 답변이 뭡니까? 어제 신성델타테크가 20일 날 12시 반에, 20일 날 12시 반에 올려놔 드린 게, 신성델타테크가 종목 검색기에서 20일 날 12시 반에 12만 8천 원에 포착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2만 8천 원이 아니지. 그럼 얼마예요? 실질적으로는 12만 1200원인가? 저게 18만 4800원 같잖아. 18만 4800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루 만에 포착되고, 하루 만에, 오랜만에 거래 터지고, 하루 만에 5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메타방은 저런 종목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 다만 신성델타테크가 투자 경고였기 때문에 안 들어가. 위험 관리 못한다 이거야. 매매따라하기 계좌의 손익 범위에 손실 범위만 잡아놓고 있다면, 제한적으로 잡아놓고 있다면, 아니 뭐 신성델타테크가 예를 들어서 저 종목이, 신성델타테크가 예를 들어서 투자 경고가 아니고 첫 거래일에 우리가 잘 들여다봤다면 50% 수익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30% 수익 하루 만에 못 잡았네요. 잡아낸다니까. 왜? 2월 7일, 2월 9일 전부 신성델타테크 방송에서 매수의 기준 다 잡아드렸어. 매수의 기준을. 그래서 어제 같은 날에도 찐 선생님께서 뭐라고 올리세요? 신성은 목표가 돌파했는데 그게 얼마예요?
방송에서 얼마까지 잡아드렸냐면은 18만 원까지 잡아드렸어요. 14만 원대일 때 18만 원을 방송에서 신성델타 테크를 목표를 잡아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넘겨진 상태에 양봉인데 왜 팝니까? 안 팔아. 양봉인데 왜 팔아? 이게 14만 원대 신성델타 테크 잡아드린 기준에 양봉인데 왜 파냐고. 대신에 꼬리 달리고 음봉일 때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18만 4,800원 고점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번 올려드렸죠. 그 가격이 17만 원 이탈되면 정리였어요. 근데 결국은 종가가 12만 원대로 끝나요. 검색기에는 다 탈퇴 매도 신호가 다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신성델타 테크 같은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현금 100% 있는 거야. 메타방은 현금 100% 항상. 그리고 이 신성델타 테크를 결론적으로 방송에서 또 방송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수 사인을 내드려야 한대. 내드렸다니까. 내일장 공략주에 신성델타 테크를 검색해서 튀어나온 거 말고 1월 23일 날 내일 보십시오. 1월 8일 날 800만 주 기준 거래량으로 보십시오. 또 1월 22일 날 보십시오.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얼마냐면은 6만 원일 때 6만 원. 6만 800원에 포착이 돼요. 그걸 계속 갖고 온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현금 갖고 있으면 내일 레이크 머티리얼즈 볼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29일도 내일장 공략주의 신성 델타 테크. 그리고 차익 실현 못 떨어지게 하고 오늘 기준에 어떻게 돼요? 오늘 기준에 오늘 기준에 제차 종목 검색에 또 뜹니다. 오늘 얼마에? 12만 6천 원이었나요? 6%인가에 뜨죠, 오늘. 응?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또 꺾여요. 또 차익 실현이 나와. 오늘도 종목 검색기 신성 델타 테크 가지고 갑니다. 그 차트 잘라서 올려주셔야 돼요. 매수 신호 나오고 꺾여서 탈퇴 신호 나오는 것까지. 나노 신소재도 어제 상한가 오늘 또 포착 또 꺾여서 그렇게 해서 매도 신호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오늘의 기준에서는 들어갈 수 있었느냐? 투자 경고인데 투자 경고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엔캔 같은 경우 들어왔었죠. 엔캔 같은 경우에 1월 19일 날 날짜도 안 줘먹어요. 1월 19일 날델그 신성 델타 테크와 똑같은 흐름이 있었어요. 엔캠이 보시면 5분봉 보시면 기절 초풍할 걸요. 고점 대비 28% 밀렸어요. 신성은요 어제 30%대 폭락이었죠. 아니 20일 날 포착되고 21일 날 하루 만에 50% 오른 종목인데 꺾이면 어떻게 돼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1월 19일이죠. 1월 19일. 1월 19일 날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옵니다. 1월 19일 엔캠. 1월 19일. 1월 19일 언제지? 1월 19일? 1월 19일 맞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헷갈려. 20만 원 기준에 1월 19일 맞을 거야. 그리고 그 차트 부분을 한번 보셔야만 1월 19일, 29일, 2월 8일. 잠시만요. 1월 19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흐름이. 이게 신성델타 테크랑 다를 게뭐 있어요? 엔캠이. 저런 흐름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기준 잡았어요? 우리는 신성델타 테크랑 똑같이 1월 19일 날 이미 차익 실현 범위를 싹다 잡아놔 드렸잖아요. 엔캠을. 네 번의 매도 사인을, 네 번의 매도 사인을. 네 번의 매도 사인을 드리고 저렇게 붕괴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요. 검색해 또 떠. 그 다음 기준에 23일인가에 검색해 또 떠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때 당시 시장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기준에 신성 델타 테크는요. 아니, 투자 경고인데 뭐. 그래서 결국은 신성 델타 테크가 오늘 장 중에 프로랩 매수가 단계별로 들어오면서 18%까지 들어 올렸다가 또 꺾였다가 변동률이 굉장히 컸죠. 투자 경고가 아니었으면은 얘도 종목이 없다면 얘도 들여다봤을 거예요, 아마. 어제 기준에 엔캠하고 똑같은 흐름이죠.
그러면 종목 3개째 봤는데, 좀 이제 빠르게 보여드릴 텐데, 3개째 봤는데 들어갈 건 없어요. 일단 하이닉스 정도는 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쳐도 위로 빵 뚫고 개장초에 못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뭐 오늘 거래 자체가 제한적이었고, 변동이.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신성델타테크도 투자 경고. 뭐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안정성부터 잡자 그랬죠. 안정성 잡으면 뭐 엔캠의 상한가 못 잡아요. 한미반도체의 상한가는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인데, 가온칩스 상한가인데, 얘가 2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검색해서 포착된 종목이에요. 2월 13일 날. 결론적으로 2월 13일 날그 포착된 고 기준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7만 6천원? 2월 13일에 얼마에 포착돼? 7만 6천원인가요? 8만 6천원? 하여간에 7만 6천원이겠다. 그죠? 7만 6천원. 검색해 내용을 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가온칩스가 포착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흐름인데, 막판에 이제 프로그램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얘는 글쎄요, 좀 기준 잡기가 1조 2천억짜리예요. 그럼 레이크 머트리얼즈 쪽의 기준은 그나마도 본다고 쳤을 때, 레이크 머트리얼즈 쪽의 기준은 그나마 프로램 수급이 뭐 1%, 63만 주. 프로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근데 얘는 사실 가온칩스는 어떤 걸 기준을 잡고 오늘 들여다봐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1조 갓 넘은 종목에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만 1000원에 들어가 말어 들어가 말어,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들어간다고 치면은, 몇 다방의 기준에 10억을 들어간다고 치면 어떻게 돼? 10억을 들어간다고 치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5만 주를 사야 되는데, 5만 주의 호가가 위로는 쌓였는데 밑에서는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그 5만 주를 샀어. 근데 얘네가 조금 삐끄덩해서 팔려고 했을 때 5만 주를 정리하려면은 최소한 2%는 우리가 우리 물량으로 밀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래가 터지지 않고선 못 들여다보는데, 일단 가온칩스는 거래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거래대금 최상위까지 올라왔잖아요. 상한가까지 들어올리다 보니. 근데 그러면은 볼수 있는 범위를 교육 기준으로 잡아보자 이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여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 앞전의 흐름에 우리가 2월 13일 날 검색기에 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솔직히 1조 미만이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요 자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거래 터지고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가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위치는 어디예요? 요 자리가 됩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가 돼요. 왜? 요 자리는 따다당 치고, 움직인 애가 되는 거고, 긍정적인 데가 돼요. 근데 프로그램 수급이 없었거든? 그러면 그냥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거기에 따라 붙어야 돼. 그렇게까지 드려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5% 비중의 수익, 뭐 단기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몇 다방의 기준에 전체적으로 집중을 한다면, 또 라이브 방송에서 들으시고 매매를 한다면, 제한적 물량이면은 요자락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얼마? 10만 원 전후. 10만 원 전후. 그리고 이제 10% 수익인 거죠.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근데 꺾인다는 것도 감안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가온칩스의 전체 공격적인 전략은 좀 제한적이었는데, 어찌됐건 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따진다면은 뭐 가온칩스 정도? 결론은? 그죠? 비중을 뭐 얼마큼 들어가든 그 정도. 나머지는 없어요. K웨더 뭐 신규주 이런 정책을 없애는 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정부가. 언제부턴가 신규 상장주의 변동률을 이렇게까지 확장시켜놔 버리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이렇게까지 확장시켜놓으면 대처가 안 되거든, 사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 범위가 이제 알테오젠의 기준인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건 5분봉 요 기준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윤종두는 겁쟁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라는 표현이,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98,000원 하던 게 85,000원, 13,000원이 빠졌어. 13% 15%. 그게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순식간에 하는 사이에 바바방 공시 나오고 바바방.
그 공시가 뭐 호재여서 돌렸든 말든 오늘 기준의 결론은 점을량을 누군가가 호재가 아니라 이제 기타 법인이 다 팔았잖아요. 저건 금융당국이 솔직히 손 대야 되는 거예요. 어? 무슨 얘기냐면 기타 법인 애들이 오늘 공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타 법인 담당자가 저 먼산 쳐다보고 있는데, 어? 기타 법인 담당자가 먼산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시가 나와갖고 걔가 막 때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저런 건 그러니까 사실 잡아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부 정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들끼리 짜고 치는. 해, 뭐, 다 좋아. 다 좋고, 결론은 오늘 뭐 11%까지 움직였고, 요 부분이 검색기에 아까 이제 올려드린 것처럼, 검색기 기준에서는 윤정두는 아까 케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도, 하다 말았잖아요. 이건 아닙니다. 아유, 못 들어가요. 아유, 무서워. 올라가더라도 못 들어가 있는데, 검색기 포출되고 나서, 알테오젠의 경우는 진입되고 나서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재진입되고 막 정신없게 형성돼 있죠. 저점 대비해서 얼마 들어올린 거예요? 저점 대비 한20% 들어올렸나? 23.53? 에이, 그건 아니지. 뭐 정상적인 흐름이면 모를까. 어찌됐건 우리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맞춰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아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사고 싶어요. 나도 대박 내고 싶어요. 나도 뭐 뭐, 상한가 잡고 싶어요. 뭐, 가온칩스 같은 종목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좋아. 우리 검색계도 나왔고, 가온칩스도. 어? 오늘 5% 나왔어요. 그 25% 주익이야. 근데 현실성 부분은 10만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알테오젼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 있는 상태라면은 프로램이 뭐 20만 주 들어와 있었으니까 뭐,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프로그램까지 때려버리면 이건 감당 안 되는 거고 그죠? 현대로템 이제 한 템포 뒤에서 볼 건데 현대로템도 오늘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론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질적인 매매 기준은 쉽진 않았다. 현대로템의 기준은 프로그램 쪽이 30만 주 정도 들어와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게 최대 폭의 300만 주까지도 들어왔었다. 언제? 22년도 8월 24일 날. 그러니까 22년도 하반기에 1조 이상 거래대금 터진 게두 종목뿐이 없어요. 삼성전자 빼고 1조 이상 터진 게 하반기 내내 2022년도. 그 정도로 시장이 거래대금도 없고 힘들 때거든요. 그때 현대로템 8월 24일 날 프로램 순매수가 300만 주가 들어와요. 290만 주, 300만 주. 그렇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제 기억에 맞다면 18% 올랐나 그럴 거예요. 18%. 그리고 뭐, 작년 4월에도 250만 주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1조 거래대금 터진 거 하고 8월 24일 날 현대 로템이 300만 주 터진 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아, 그 당시에 다 우리가 들어가 있고 매매를 할 때니까 기억을 하고 있죠. 어? 299만 주 순매수.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우리가 정책주로서 현대로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패가 돼서 손절을 한 적도 있고 수익이 난 적도 있고 오늘 압박님 같으신 경우가 현대로템 수익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조금 매도가 일찍 되신 것 같아요. 뭐 재편입하셨을 수도 있겠죠. 수급이 원체 들어오니까 우리가 30만 주일 때부터 받고 170만 주가 들어왔고 그 170만 주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모펀드에서도 이제 뭐 오늘 매수 뭐 기간이 150만 주 외국인이 160만 주 결론은 320만 주인데 아까 이제 공시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보고 말았는데 현대 로템 쪽의 기준에서도 뭐 지금 정책적인 기준에 이제 호재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금 저도 들여다보고 첫 거래가 터졌으니까 내일장 공략주에 현대도템을 넣어놨어요. 이 거래가 1500만 주의 거래가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되고 움직이느냐. 유지되고 움직이면 추세 강화를 볼수 있어요. 근데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은 얘도 일시적인 흐름으로 쉬어갈 수 있겠죠. 끼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신성처럼 이런 종목처럼 끼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흐름이 될수 있으니 그러면 이제 뭐 멈춰놓고 이제 대처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결론은 어찌됐건 뭐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오늘 완벽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발 영향이 없었다면은 그러면 소부장 쪽의 변동도 제한적이었을 거고 반도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개장초부터 봤을 텐데 현대로템의 갭 상승 3% 되면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이슈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요 정도 범위가 됩니다. 요 위치. 밑에서부터는 갭 상승이 나왔으니까 볼 수는 있어요. 밑에서부터 갭 상승이 나왔는데 왜못 봐? 볼수 있죠.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뭐 현대로템 편입합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요 고점을 넘길 때 프로그램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계속 누적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다가 눌렸다가 조금씩 더 들어오는데 매수 강도가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야 이거 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야 이거 더 들어올려나 더 들어올려나 더 들어올려나 하는데 더 들어온 거지. 또 빵.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는 거죠. 이제 수익이 확정돼 있고 확보가 돼 있고 확정해야 확보가 돼 있고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요 흐름 범위에 32,000원 초반 정도 실질 들어가서 이제 매매 따라하기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범위는. 만약에 이제 뭐 한미반도체의 2월 8일날의 상한가라든가, 2월 13일에 엔캠의 상한가라든가, HPSP의 27% 흐름이라든가, 그거는 진짜 뭐한 달에 한 종목, 두 종목? 그 정도 나오면 하루에도 20, 30%가 그대로 수익이 잡히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계속 현금을 가지고 가자라는 쪽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몇 다방이든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같이 들여다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경우는 이거다 싶을 때에는 현금이 없으실 경우에 현금을 확보하고 진행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장중에 보였던 게 오늘의 기준은 밑에 나와 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기준을 딱 잡아놨었죠. 10만 주 넘기고 움직임이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에이징랜드는 들어가야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종목이죠. 6천억짜리 1조 미만 안 들어가. CCS도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종목이죠. 3천억. 기아의 변동률이 제한적인 상태에 개장초부터의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이 추세 매매만 현대차로 매수 제한을 드렸고. 그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네페스 아크 상한가로 마감되고 갭상승에 음봉이야. 그럼 얘도 못 들어가. 원래 못 들어가는 데다가 1조 미만이니까. 그럼 그린리소스는요? 못 들어가. 나노신소재는 개장초에 제가 아, 좀 아쉽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노신소재가 거래가 어때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실 때. 아, 그래도 1조 이상짜린데. 근데 이제 어제 무시하고 넘어갔던 이유는 어제 상한가 찍고 눌렸던 부분이라 변동률이 컸기 때문에 굳이 뭐 관심 갖고 이제 개장초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오늘 볼게 너무 많았잖아요. 무조건 엔비디아 실적 나오니까 위든 아래든. 아래였다면 이제 소부장 빼고 보는 거고 반도체. 그다음에 HLB 볼수 있었고. 만약에 HLB 봤다면 오늘 또 손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서 따라 붙었다가 밀리니까 손절이지. 근데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현금 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오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순위 안에, 10위 안에 못 들어와 있었잖아. 그러면 이제 나노신소재는 전일 거래가 터져 있는 종목이라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은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상한가 찍고 물린 폭이라 변동률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안 봤던 거고, 만약에 들여다봤다면 편입 설정하고 꼬리 달릴 때좀 자르고 나왔겠죠. 뭐 쉽지는 않았겠죠. 이게 뭐 쉬웠겠어요? 15분 만에 빠바방 치고 들어올리는데 처음 5분 보고 그 다음에 보고 세 번째 이 따라 붙을 수 있었을까? 힘들죠. 왜? 전일 상한가 수준이라.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볼 건데 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고 내일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지 볼 텐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예상 외로 메타방에도 큰 수익을 좀줄 수도 있어요. 예상 외로. 맹신할 수는 없지만 또 거래 대금이 뭐 지금 최상위는 아니지만 자체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차 전지 쪽의 기준으로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순차적으로 봅시다. 그 다음 범위가
시그네틱스의 기준인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1,700억짜리 이거 못 들어가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얘는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10만 주 정도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뭐냐면 74%가 대주주분이에요. 대주주.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코스피 200 지수 특례 상장된 부분하고 특례 편입된 부분하고 MSCI 지수 편입된 부분의 수급 범위가 유동 비율에 따라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거냐 그거하고 보호 해소가 풀리면 이제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래 빵빵 치고 들어올 때가 저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 한 5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입니다. 20만 원 넘길 때가 5만 주 넘긴 거예요. 근데 5만 주 가지고는 너무 안 되고 6,800만 주짜리에 10만 주면 그래도 10만 주여야 이제 0.15% 정도. 택도 없죠. 원래는 이제 뭐0.5%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시가총액 13조짜리니까 뭐 0.23%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원체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많이 깎아줘서 1.23%라도 들어오면 그때 보겠다. 그럼 마감 때까지 좀 들어올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20만 원 위쪽에 매물이 있으니까 그거 걷어가면은 변동이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19만 7천 원까지 다 형성됐다가 아쉽게도 10만 주까지 채우지 못하고 한 7만 주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장중에. 그러다가 한 2만 주 되팔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지가 않아요. 어떤 종목이든 뭐 전일 대비 강세든 뭐든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이 추세 매매는 뭐이 추이 추세면은 무난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고 지금 현재 기준에 MSCI 지수 편입 뭐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액티브 쪽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훗날까지의 기준에 유동비율 높아지면 그때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 수급 범위가 이제 훼손이 되거나 MSCI 지수 뭐 액티브 쪽의 물량을 패시브 쪽으로 자금을 넘기는 흐름이 형성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뭐 예전에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또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신규주들 고점 대비 60에서 70% 80%까지 밀렸죠. 그잖아요. 60% 70% 80%까지 밀렸다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쪽에서도 발생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거까지도 이제 감안해서 대처할 텐데 지금은 아름아름의 기준에서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나마 거래 대금이 이제 한12 정도 있었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하이닉스를 개장 초에 우리 기준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터진 흐름이었기 때문에 3에서 5% 갭상승 이후에 3에서 5%를 보고 밀릴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니까. 두 번째 기준은 가온칩스인데 이제 막그 1조 넘긴 종목의 기준에서 프로그램도 없고 그런 상태에 거래만 보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만약에 들어갔으면 10만 원 수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복귀해 보니. 알테오젠은 우리하고 안 맞고. 그럼 가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뭐 현대 로템 정도의 3만 2천 원 초반.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6% 정도 수익을 현대 로템에서 좀 창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거기에 나노신 소재도 복귀해 보니 15분 동안에 뭐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데 불가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0만 주의 기준을 설정했는데 결국은 10만 주가 형성됐나요? 안 됐죠. 못 들어갔나니까. 그러면은 LG화학은요? LG화학도 안타깝게 오늘 은봉이잖아. 못 들어가.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계속 보는 거야. 한미반도체는요? 오늘 들어갔지. 응?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한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한 달에 한 번. 무슨 얘기냐면 시초가 따라 붙습니다,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은 시초가에 따라 붙고 빵 치고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시세가 쭉 뻗어 오르는. 그리고 복귀를 해보면요. 개장 초에 시초가에서 잘 보시면 저도 복귀를 할거 아닙니까? 야, 이거를 너무 빨리 들어갔나? 시초가 시작하자마자 수급도 안 보고 괜히 과도하게 들어갔나? 다 검증을 다시 복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저 스스로가. 근데 시초가가 얼마예요? 여기거든요.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여기. 75,700원. 그게 5%의 강세예요. 근데 5%의 강세인데, 겁 없이 이 정도가 들어갔다? 아니, 얘 2월 8일날 상한가 간 종목이야. 2월 8일날.
만약에 시초가에 안 들어갔어도 그 다음 5분봉에 더 높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초가 돌파했습니다. 앞전 고점까지 돌파했습니다. 매수. 안 그렇겠어? 시초가 돌파했습니다. 앞전 고점까지 들어왔습니다. 매수. 근데 얘는 다른 종목이랑 다르게 우리가 맨날 보던 종목이야. 그러니까 맨날 보던 종목이니까 개장초에 계속 보고 있고 오늘도. 그러니까 얘는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샀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저점에서 돌릴 땐 굉장히 일찍 샀어요. 뭐 프로그램 수급 개선이고 뭐 저점 대비 2%다 필요 없이 꼬리 찍고 돌린다 했을 때 기준에 하이닉스의 가격 시초가 공방 수준까지 돌릴 때, 그러니까 74,500원이 하이닉스는 아니 145,000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 붙은 게 74,300원. 그죠? 74,300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도 이 내용이 있으세요. 홍신 선생님 내용이 요거 이제 뭐 잘라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홍신 선생님 내용이 지금 하이닉스 수익률이 23.90이에요. 황태자 선생님도 지금 그럴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 황태자 선생님은 12만 3천원이거든. 응? 4월 달에 오신데 지금 두바이 출장 가셨어. 상장사, 독일 상장사 하나 갖고 계시고, 어? 방 안에 뭐 자산가 분도 한두 분이셔. 홍시 선생님 그 예전 그 내용도 같이 불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서 여기 지금 문자 온 거예요. 이렇게 회사로. 무료방 때부터 매수해서 갖고 계신다. 너무 행복하다. 응?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어차피 요 자락에 샀을 거예요. 그럼 제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였어요? 75,200원이었어요. 내일 무조건 갭 상승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인간 윤정도가 생각하는 거고. 인간 윤정도가. 불확실성은 안고 가지 말자 이거야. 추이 추세 매매는 얘 지금 몇 달째, 거의 1년째 가지고 오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비중 그대로 해서 중간에 이제 뭐 매매 원활하신 분들 자르고 재편입하고 뭐 그런 기준에. 근데 변동성 매매에서는 내일 한미반도체 안 들어간다 그랬죠. 왜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기 때문에 고점 대비 15%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들에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이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거고, 내일의 기준에서는 HPSP를 들여다봐도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오늘 제 평균 단가가, 무리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중간에 이제 이렇게 보면서, 중간에 좀 빠져나와서 옮길 종목이 있느냐를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무지하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로템은 30만 주 프로그램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기준에 한 템포 놓쳐버렸어요. 거래량하고 완벽하게 다 봤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놓쳤어. 알테오젠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야. 가온칩스도 우리가 들어가기엔 벅차.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둔 에코프로 머티는 프로그램이 10만 주가 안 들어왔어. HLB는 20만 주 이상 들어오면 된다 했는데, 프로그램이 오히려 13만 주 들어오다가 빠져나갔어. 그러면서 주가 밀렸어. 야, 이뭘 들어가지? 하는데,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2만 1000원 기준. 25만 주의 프로그램 쓰고. 근데, 2만 2200원까지 뚫고 올라가 준건 좋은데, 다시 눌렸죠? 그거 내일 본다는 거야.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오늘 편입이, 뭐, 그래도 마무리가 잘 돼서 다행인데, 메타방의 기준은. 추세 매매는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죠. 이 차트 다 잘라서 올려드렸죠. 목표 주가도 내일 이제 갭상승 나오면, 목표 주가 또 다음 주에 갭상승 나오면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고 수요일 날 투자 주의, 그다음 목요일 날 완전히 해소. 그때부터는 신고가 나와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 전에도 뭐 신고가 나오면 어때? 다만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단일가 매매 들어가는 건좀 우습죠. 시가총액 그래도 7조 5천억짜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치고 들어올지 못한 게 이제 제일 아쉬운 거고, 뭐 내일 다시 반도체 소부장 본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흐름에서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까지 한번 쭉 내려가면서 볼 겁니다. 원래는 레이크 머트리얼즈까지 또안 봐요.
거래대금 한12 정도에 끝내지.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23년도 1월까지는 봤어요. 도저히 종목이 없는 거야. 대형주에서 거래가 안 나와.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교육입니다 뭐 2% 이렇게 뭐 해서 들어갔죠. 1조 미만이니까. 얘 들어갈 수 있어요? 7,600억?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만 주 사갖고 어디다 팔 거야 이거. 몇 다방 10억 들어간다고 치면. 이스페셜티케미칼 마찬가지. 엔캠의 경우는 뭐 오늘 은봉이었다가 막판에 이제 좀 돌려놨는데 엔캠도 20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투자 경고가 풀리고 그 다음 날 투자 주일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이 완전히 해소되는 날. 한미반도체는 수요일 날 뭐 해소가 되겠구나. 그때 지나면은 얘도 볼 거예요. 뭐 얘를 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제약바이오도 거래대금 터지면 HL도 LB도 지금 추세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변동성 매매까지. 두 번째 기준은 뭐 반도체 소부장도 뭐 프리미엄이 높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이제는 그 박순혁이 이런 애들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7월 26일 날 우린 전량 매도를 다 했고 7월 말에. 결론적으로 얘도 이제 2차 전지 꽈인데 그냥 뭐 파킹이에요. 얘는 나중에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너무 파킹을 시켜놔가지고 외국 기관은 매도고 외국인은 산 것도 없는데 6%도 안 되잖아요. 대주 지분 23.47이고 너무 지금 파킹을 시켜놔가지고 주가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해가면서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변동률이다 그러면 붙어야지. 일단 필옵틱스 못 들어가죠. 그리고 제주반도체 이제 딱 1조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제주반도체 살짝 들어갔다가 뭐 2, 3% 수익 정도? 내일 기준에 한번 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가요. 프로그램이 만약에 100만 주씩 들어온다 3%씩 그러면 뭐 땡큐 하지만 그게 안 되면은 못 들어가고 거래는 최소 2천만 주씩 뺑뺑이들 돌려야 그나마 환급성이 나와요. 똑같은 거래 대금이어도 일방향의 매수를 잡아주는 거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보시면 한미반도체 기준에 2월 8일 상한가 간 날 그날 우리가 메타방에서 이걸 놓치고 엄청나게 아쉬워했잖아요. 대신에 전체 문자선이 나갔어. 전체 매수선 당연히 나와야지 주력주인데. 근데 메타방은 현금이 없으니까 그 당시 기준에 엔캠을 갖고 있었나요? 현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8일 날 이 상한가를 놓쳤는데 정확히 2월 8일 날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 그냥 뭐 말장난 치고 윤정두가 이거 대박 나셨죠. 아니 우리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대박 나셨죠의 기준은. 왜요? 아니 주력주 포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5%나. 종목이나 많아? 주력주 지금 5종목뿐이 없는데 그 기준에 잘 보시면 거래가 빵 터지고 움직이는 거. 그러면 앞전 거 좀 넘겨서의 기준이 아니라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렸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이때 강하게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세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얼마까지 들어오냐면은 이 상한가까지 가면서 100만 주를 넘게 들어오죠. 120만 주 들어온 거예요. 오늘도 그걸 바랬어요. 사실은. 프로그램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은 13만 주까지 매도가 있었나요? 하여간에. 강력하게 매수로 전환돼서 최소 30만 주, 5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자락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자락 있죠? 변동이 이렇게 쭉 올라왔으니까 일방향으로 올라왔으니까 땡큐하고 여기까지는 수익 무조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휘청되는 게 없는데 우리는 때려 죽여도 양봉이면 안 팔아. 왜 팔아요? 최소 메타방도 1% 이상 밀려야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2월 8일 날 매수세 나갔는지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2월 8일 날 여러분들이 직접 다 확인해 보세요. 그냥 매수. 계속 매수야. 계속 매수야. LG화학 저때 당시에 2월 8일이면 이제 막 바닥 돌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25조, 12년 동안에 25조 이제 수주한 내용. 그 다음에 HLB 7만 5천 원 기준이었고 현대차 24만 6,500원에서 26만 1,000원까지 찍죠.
현대차 주력 25% 비중이에요. 어? 그리고 엔캠이 20만 7천 원. 저 당시 기준에 20만 7천 원. 그 13일 날 연휴 지나고 상한가 찍잖아요. 우리는 이제 24만 원대에 빠져나왔고 변동률이 커서. 그리고 HLBC 73,300원까지 밀릴 때도.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요 가격이 61,500원에 들어간 가격이에요. 61,500원. 저자락이. 그리고 나서 일방향으로 상한가까지 달려갈 때에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에서 결국은 최소 15% 이상 수익이죠. 최소 15% 이상 수익이 하루에 한미반도체라는 우리 주력주 기준에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가는 그 흐름 속에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종목에서 하루에 저수익을 잡아내려고 메타방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저수익을 잡아내려고. 그럼 저수익을 잡아낼 때 알테오전처럼 뭐 3% 오르다가 22%까지 빠진 날이 있죠. 오늘은 이제 8%까지 밀렸다가 11% 눌린 거고. 그런 흐름을 가져가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 뭐 15% 20% 손실 나버리면 그거는 피곤해지는 거고. 그런 매매로 뭐 우연찮게 더블 계좌 냈다. 이건 아닌 거고. 말 그대로 한미반도체 61,500원, 62,500원, 63,500원에 들어가서 저 흐름에 만약에 상한가 차익실현 재편입, 차익실현 재편입이 계속 잘 맞아 떨어져주고 84,000원까지다? 아, 땡큐하죠. 수익이 월등하고 상한가인데 그럼 절반이라도 가져갔겠죠, 전날은. 아무리 오버나이트 안 한다고 쳐도 상한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런 기준과 13일, 어? 8일 이후에 연휴 지나고 첫 거래일이 13일이란 말이에요. 13일 날 기준에 엔캔 같은 경우 상한가, HPSP가 27% 폭등. 결국 엔캠에서 17% 차익 실현, 그리고 HPSP에서 추가 수익, 그날 하루에 25%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날 하루에. 그러니까 그게 연속적으로만 움직여주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성델타테크 보여드렸잖아요. 내일장 공략주를 2월 8일 뭐 1월 8일, 1월 23일, 1월 29일 내일장 공략주를 그때처럼 투자 경고가 아니라면은 화요일 날 들여다볼 수 있었겠지. 왜 못 들여다봐? 화요일 날 들여다볼 때가 프로그램 매수 몇 주였어요? 8만 주였어요. 8만 주에 그때가 128,000원, 125,000원 할 때예요. 거기서 18만 원 간 거야. 6만 원 오른 거야. 50% 오른 거야. 중간에 사고 팔고 몇 번만 해도 50% 수익. 그냥 하루 만에 50% 수익. 더블도 나오지 왜 안 나와? 농담해라. 그걸 잡으려고 해, 그걸. 결론은 지금 기준에 자칫 이제 잘못 이야기가 되다 보면은 저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제주반도체까지 봤죠? 잘못 얘기를 하다 보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기준에서 오버슈팅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잉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내동매매 할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HPSP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늘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던졌잖아요. 근데 얼로 던졌어요? 막 그냥 밑으로 집어 던졌나요? 아니잖아. 저거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38년 주식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6개월 만에 28%를 개인들에게 넘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규모의 종목이 그 극대형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극대형주가 6개월 만에 28%가 말이 됩니까? 그 정도의 매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주가는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개인들이 흥분해서? 아니라니까. 절대 밑으로 안 파는 거야. 차익 실현한 물량 위에 걸어놔요. 그럼 주가 조작하냐? 그게 아니야. ETF 상품에 돈 들어오잖아. 계속 들어오잖아. 2차전지. ETF 상품에 돈 들어오니까 그걸로 사는 거야. 돈 들어왔는데 안 사? 때려 사는 거지. 그러면 위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의 기준에 어떻게 해요? 환매가 안 나왔지. 환매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또 다시 사야 돼. 밑으로만 사? 아니야. 위에서 차익 실현했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위로 또 사는 거야. 더 높은 가격에서도.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정점에 달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2차 전지 전체 ETF 상품이 싹 떨어져 나가겠죠. 또 ELS 상품, 또 주식 선물. 그런 쪽에 무너져 내리니까 ETF 상품에서 다 같이 나가니까 2차 전지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건데 박순혁 같은 정신 나간 애들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애들이 애널리스트였어요. 거짓말하고 있어, 걔는 꼭.
펀드 매니저들 뻥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애가 그 기술적 분석을 못해? 그 고점에서 150만 원에 지 돈도 몰빵하고 사람들 다 몰빵을 시켜 거기서? 결론은 포스코 홀딩스든 2차전지든 정점에서 무너진 건 공매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HPSP의 최근에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16일, 19일날 매도를 해서 수급 논리에 밀리기도 했었지만은 오늘의 매도는 전일 종가 밑으로 깨지는 않았잖아요. 안 내려갔죠. 그럼 개인이 흥분해서 막 위로 집어올린 거야. 막 31만 4천 주. 아니죠. 이제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 메타에 계신 분들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다 보여드리다 보니 어떤 게 보여요? 와, 만주, 2만주, 3만주, 뭐 1억, 2억, 5억, 10억 이렇게 들어오는 물량들이 개인들도 한두 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 뭐예요? 다 메이저예요. 프로그램을 통한 메이저 혹은 자체적인 수급. 메이저가 방향성을 준다고. 외국인이 때려 팔았어도 위로 돌리는 거는 메이저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이 70만 주 팔고요. 71만 7천 주 팔고 산 건 얼마야? 37만 6천 주 샀어. 그러면 뭐 단타 쳤나? 한 명이? 한 명이 단타 쳤어요? 아니지. 매도하는 쪽은 매도했고 사는 쪽은 샀지.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 위에 걸어놓고 사는 쪽 밑에서부터 사고 매도하는 쪽 목기 달린 쪽 밑으로도 던지고 잡은 쪽은 또 밑에 쳐서 사고 10원이라도 위에서 팔고 싶고 10원이라도 밑에서 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다 할지라도 밑으로 집어던지는 주가를 훼손시키는 매도가 아니구나. 저게 환매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을 차익 실현을 한번 한 거니까 판매가 나오지 않는 한 다시 재매수를 하겠구나. 희한한 흐름 많잖아요. 막 JP모건 어제 팔았는데 오늘 사. 오늘 샀는데 내일 막 손절해. 그 개념이 한 명이 아닌 거고 상품이 하나가 아닌 거고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수많은 국내 기관 투자자, 수많은 상품의 매수 매도의 기준에 자금은 결국은 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작년에 2차 전지에 쏠려 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만. 결론적으로 HPSP도 보시면 엔캠 정리하고 나서의 흐름에 HPSP의 7월 아 2월 13일자의 기준 보시면은 우리가 엔캠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얘도 똑같아요. 그냥 평상시 맨날 보던 거 맨날 문자 나가잖아요. 뭐 매수 중기 추세 괜찮습니다. 편입의 기준입니다. 매수. 그리고 계속 신고가니까. 근데 개장 초에 5분 만에 저렇게 빵 쳤단 말이야. 한미반도체가 8일날 상한가 갔을 때 11% 올랐어요. 그리고 13일날 이제 휴장, 그, 연휴 지나고 나서 첫 거래일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5분 만에 따라 붙을 수 있나? 아니지. 그래서 엔캠을 빨리 차익 실현 17%에서 하고 두 번째 움직임에 요때, 앞전 고점 넘길 때 저때 들어간단 말이야. 저때 들어갔는데 저 기준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수급이 단계별로 계속 들어왔어요. 10만 주 매수 매도 왔다 하다가 갑자기 매수로 확 쏠리면서 20만 주, 30만 주.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쭉 뻗어 올라갈 때 계속 매수. 눌릴 때도 계속 매수. 결국은 80만 주. 1%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27%까지 치고 들어올린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응? 13일 날 기준에 그럼 똑같아요. 13일 날 기준에 그 흐름이 실질적으로 편입의 수준이 잡혀졌었느냐 어?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HPSP 어때요? 5만 3천 원에 매수 이렇게 나가죠. 9시 10분에 음봉 떨어져 내려오는데도 매수 프로그램 들어오고 눌림목입니다. 어? 엔캠은 24만 6,5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저게 한 17% 올라온 걸 거예요. 17% 18%? 어? 그러 나서의 흐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어떻게 돼? 슝슝슝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변동성 매매를 하시려면은 요 기준을 잡는 건데 저게 오늘 따져보니 어제 그제도 복귀해드렸단 말이에요. 메타방은. 종목이 없어요. 어제 그제는. 월요일날 HLB가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거예요. 한 2주 만에 거래가 터져서 15% 16% 오른 거야. 그러면서 시가총액 10조를 넘긴 거야. 그런 10조짜리의 거래대금 터지고 16% 오를 때 거기서 최소 7에서 10% 수익을 빼내는 거예요. 중간에 손절이 나오더라도 현금화 해놓고.
그냥 뭐 그냥 무슨 뭐 소형 잡주 그냥 우르르 들어갔다 우르르 나오고 내 돈이 이게 1억, 2억, 3억이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갔다가 야, 루니 이거 오를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면 그게 고점이야. 그게 물량 바지가 되는 거예요. 루니 또 어지간해서 지금 못 들어가죠. 도저히 종목 없으면 보는데 시가총액도 있고 거래대금도 있지만 그냥 슝 치고 올랐다 슝 치고 내려와. 얘는 밀리더라도 생각할 시간을 주잖아. 생각할 시간을 밀리더라도 또 프로그램 계산도 해볼 수 있고 도저히 안 되면 중기 추세로도 볼수 있고. 근데 오늘의 기준은 좀 과하게 맞았는데 내일은 얘를 보겠다 이거야. 내일은 왜요? 내일 기준에서는 HPSP는 부담 요인이 없단 말이죠. 내일 기준에 어떤 게 주가에 대한 또 시장 조치에 대한 지금 오늘 기준에 뭐 시간에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 놓고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가 알테오젠인데 야난전 아이고 진짜 수익이 많이 나 있으면은 아까 뭐8% 밀렸을 때 돌리면 한3% 돌리면 손절범위 딱 잡고 들어간다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10억을 들어가서 3% 저점이 다시 깨지면 우리 거 10억이면 더 깨져 팔지도 못해. 응? 농담이 아니라 시간에 4%를 들어올려. 야, 멋쟁이다, 알테오젠. 예. 어찌됐건, 저거는 이제 뭐 교육용으로 한번 뭐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종목을 거의 다 이제 다본 거예요. HLB도 오늘 거래가 급감을 했죠. 월요일 날 오래간만에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거래가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HLB가. 그러면 HLB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거래가 급감했는데 못 보는 거야. 어제 이제 현금화 다 했고, 그 결론적으로 이제 HLB에서도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메타방의 기준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VVIP방에서도 주력 주포트 따로 놔두시고,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제 단타 매매 하시겠다면 단타 계좌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다, 오히려. 그게 100% 현금화를 하셔라. 그 다음날 또 종목은 나오니까. 근데 메타방 처음 운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향도 잘 모르겠고 제 돈이면 제 맘대로 막 하지 그냥 들어왔다 나왔다 그냥 바로바로바 해버리지. 근데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같이 이제 충분히 좀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뭐 어지간해서는 진짜 문제가 안될 종목. 그러니까 엔캠처럼 뭐 어찌됐건 뭐 분기에 한번 나오든 1년에 한번 나오든 고점 대비 28% 밀린다든가 신성델타테크처럼 33% 밀린다든가 또 알테오젠이 뭐 시간에서 다시 강세를 추가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기타 법인 물량 받아 간 애들이 뭐 들어올리든 뭐 하든 그 흐름처럼 알테오젠이 뭐 올라간 건 좋은데 장 중에 3%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뭐 8%, 10%까지 밀리는 그런 변동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가급적이면 좀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목이나 해도 프로그램이라도 좀 들어와 있든가. 그 결론은 그 안정성 기준부터 다 잡아내고 차분히 차분히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2월 8일 날에 한미반도체 상한가 뭐 2월 13일 엔캠도 뭐 상한가긴 합니다만 그건 조금 변동이 있었고 HPSP의 뭐 27%의 변동이라든가 그런 흐름들 다 잡을 수 있어요. 작년 8월 말일인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보합에서부터의 상한가 요런 기준들이 아름아름 나온단 말이에요. 여유만 있으면은 무슨 뭐 알테오젠은 뭐 저점에서 한번 못 들어가 보겠어 일부라도 또 제주반도체 하루에 막 100만 주씩 들어오는 프로그램에서 못 들여다 보겠냐고 뭐 가능해요. 그 내일 전략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어쨌든 뭐 제주반도체 HPSP, HLB까지 본 거고 이 HLB의 기준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죠? HLB를 손절을 했단 말이죠. 손절을 했어. 그랬더니 20일 날 갭상승으로 아니 갭상승이 아니라 20일 날 시간에서 5%를 때려 올려버려요. 손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거워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또 들어갔죠. 어제 또 들어갔는데 또 손절인 거야. 야, 이건 뭐 내가 혼자 해도 매매가 원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1월 29일부터 이제 같이 움직이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이 조금
나신 분들은 한10% 계좌 주익이, 그리고 거의 이제 제 수준이신데 8%대가 정상인 거고, 10%대 조금 넘으신 분들 계시고, 8% 안 되시는 분들, 한 5%이신 분들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분 정도가 손실이 일부 있으실 거예요. 한 2, 3%? 근데 그 정도 손실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 잡는다, 뭐 하루에 몇십 프로 수익 냈다, 그거 뜬구름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해드리는 내용 정도 수준으로만 해석을 해도, 우리가 아는 종목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에서 충분하다는 거야. 또 HLB 같은 종목도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거래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프로그램이 뭐 70만 주씩 막 매수가 들어올 때, 그런 기준에서도 또볼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잘 눌려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수급도 들어오면. 그래서 일단은 집중할 거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여기서부터는 우리 종목이 아니에요. 요 정도 거래량 갖고는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레이크 머트리얼즈의 경우가,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지금 시간에서 어떻게 돼 있죠? 시간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내일 땡큐한데. 농담해라. 시간에서 또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외국인의 61만 주와 기간의 27만 주가 저게 뭐말 그대로 공매 대차 상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도 뭐 대주주가 49%고, 외국인이 6% 지분인데, 야, 이거는 땡큐한데요. 오늘 추이 추세 매매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도 나쁘지 않고,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얘는 내일 조금 조심스럽시면은 볼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거래량의 기준에 700만 주 갖고는 안 돼. 1000만 주 이상, 최소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2000만 주 터져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일단은 거래가 최근 내 거래에서 가장 많이 터지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지난해 3월처럼 뭐 2차 전지 연동폭 나올 때 기준에 변동성의 기준이잖아요. 저 거래가 터져야 되거든. 뭐 오늘 뭐 거래 해봐야 뭐 얼마나 돼. 농담해라. 거래대금 막 뺑뺑이 돌려 6천억, 7천억씩 터트리는, 그것도 시가총액이 코딱지만 할 때. 지금이야 시가총액 1조 뭐 3천억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저 당시 기준에는 시가총액이 얼마나 있냐고, 이제 막 1조 넘길 때 아니에요. 이제 막 1조 넘기는 애들을 7천억, 8천억씩 터뜨렸잖아. 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내일도 거래 터져야 돼요. 내일도 거래 터져야 돼. 내일 거래가 안 터진다? 그럼 우리가 추세 매매할 거야, 얘를? 아니지. 거래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안 터지면. 누적적인 수급이 있어요. 그거 뭐 공매 대처 상환일지 뭐 어떻게 알아요? 공매 대처 상환일지. 자, 보시면은 2000년 이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매도, 그 기준에 이제 일부 매수인데 저게 무슨 뭐 의미가 있어? 공매 대처 상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어려운데, 근데 저 부분의 저수급 부분이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되게 많이 들어온다 아니라니까. 월봉으로 보시면은 공매 대처 상환 부분에 기준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는데, 야, 이건 땡큐인데요. 내일도 만약에 뭐 흥분하면 안 되고, 거래 없으면 죽어도 못 들어가고, 내일 시간에서 이 상태면 갭상승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갭상승이 나와도 좋고. 왜냐면은 갭상승 나오면은 오늘 매매 평균 단가 2만 1000원에 저 80만 주, 90만 주 1.5% 잡아간 쪽에 매수 평균 단가 위란 말이에요. 위로 쌓아 올리면서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이 들어올릴 때 예를 들면 21,500원 2.5% 들어올리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2.5% 들어올리고 시작하는데 오늘 내일도 또 매수야. 내일도 막 20만 주, 30만 주, 40만 주 매수를 해. 아이, 그럼 땡큐지. 혹은 시간에서도 멈추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내일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 쉬어가서 거래가 없으면 안 들어가. 근데 내일 질질질질 밀려가지고 막 2, 3%, 3, 4% 밀리는데, 프로그램도 일부 매도가 있고, 근데 밑에서 갑자기 매수를 막 해. 질금질금. 그럼 따라 붙는 거지. 따라 붙는 거지. 농담해라. 요건 슈팅 날림지요, 한번. 슈팅 날리겠지. 응? 그러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도 얘는
뭐 수급의 논리의 기준을 떠나서 야, 얘는 지금 2023년 이후의 기준에 처음으로 영선 위쪽에서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평선의 기울기의 흐름이 바뀌어져 있는 거고, 어? 야, 얘는 지금 땡큐인데 오늘 잘본것 같은데. 나노 신소재를 여러분들이, 예? 나노 신소재를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야, 첫 번째 거래 터졌는데 그걸 놓쳤었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아직 택도 없고 주봉으로 봐도 택도 없는데, 일단은 추이 추세 부분에 굉장히 좋은 그 위치, 좋은 자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방송 내일장 공략주로 넣어놓긴 했는데, 야, 요거는 메타방도 내일 볼수 있어요. 근데 뭐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수급도 또 확인하고. 야, 이거 먹거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또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고, 대신에 아 이거 아닌데 싶으면 도망쳐 나와야죠. 아닌데 왜 들어가?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오늘 들어올린 거를 쉬어갈 수도 있어요. 월봉하고 주봉도 놓고 볼 건데, 야 이거 끝내주는데 18,000원을 월봉 거래로 볼 때는 이제 눈에 안 띄는 거고요. 주봉으로 이제 한번 또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없는 장악형이니까 의미는 중립으로 초록색으로 박스를 친다 할지라도, 또 앞부분의 장악 확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추이 추세는 계속 이어갔죠. 우리하고 맞지는 않으니까 중기적으로 얘를 갖고 갈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는 거죠. 거래만 이제 수반되어 주면은 땡큐할 텐데, 야, 이거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좋은 조건을. 뭐 실망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라면 실망보다는, 뭐 오늘 들어온 쪽이 공매대처 상환이어서 더 이상 안 들어오고, 혹은 오늘 들어온 쪽이 공매대처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공매도 추가적으로 다시 때릴 순 없으니 뭐 나쁘지 않죠. 응? 나쁘지 않아요. 1.5%라는 물량의 대항 기준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월봉입니다. 주봉을 한번더 볼게요. 주봉을. 그렇게 해서 주봉하고,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내일 쉬어가도 얘는 좀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 터지면 메타방도 붙을 수 있어요. 거래 터지면 요 정도 흐르면서 거래 터지면은 뭐 천억, 이천억은 나오니까 우리 물량이야. 뭐 얘는 종가에 물량을 내놓을 수는 없고, 종가에 내놓으면 우리 물량 때문에 호가가 1, 2% 밀려버리죠. 10억을 내놔버리면은 그럴 수는 없고, 장중에 이제 잘 소진시키고, 또 우리 물량 때문에 못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지난 뭐 12월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보실 때에, 12월 이후의 흐름? 12월 이후 그냥 단순 논리로 12월 이후의 흐름을 주봉상에서 수급 범위가, 그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급 범위냐를 한번 놓고 보시자고요. 12월 이후에 누적적으로 260만 주면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래도 4%, 5%, 뭐 적지 않은 물량이에요. 그것도 외국인 기관이 고르게 매수를 했어요. 고르게. 기관 쪽은 공매를 그렇게 때리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고르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2월 이후에 수급 범위를 좀 한번 기준을 잡아보고, 먼저 번에 이제 그 230만 주또 250만 주 터질 때 기준의 변동성, 그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오늘 거래 터뜨리고 손바뀜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야, 얘는 조금 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충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될것 같은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럼 변동성까지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12월 이후에 수급 한4% 들어와 있어요. 공매대처 상환이든 뭐든 그 부분을 한번 놓고 보자. 요거 무리수는 두시면 안 돼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만 이제 우리 메타방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중이 이제 조금 10억이면 적지 않은 비중이 되는데, 주봉 차트에서 여기서의 기준은 5M에 20M의 거래를 넘기고의 흐름이고, 전체 거래 대금도 나쁘진 않아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거래가 이제 여기서부터 더 터지겠죠. 이게 스타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범위의 매직 규모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좀 설정을 잡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도 더 들어와야죠. 거래량도 최소 1,000만 주 이상씩 계속 터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꼬리가 이제 오늘 고점이 있으니까 꼬리에 달려 있잖아요. 내일 하루 쉬어도 상관없죠. 다음 주에 기준에 갭이 나와 있으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갭이 나온다는 거는 거래를 터트린다는 거고, 수급 논리가 확장된다는 거고. 야, 네이크 머티리얼즈는 나쁘지 않은데 1.5%가 적지 않은 물량이고. 일단 한번 봅시다.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있어야 돼. 거래 없으면 지금 이렇게 윤정도 흥분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거래가 없으면 안 되고. 최소 거래 1,000만 주. 최소입니다. 오늘보다 더 터져야 되고. 그리고 내일 쉬어가더라도 그럼 그 다음날 한번 보자는 거고. 그럼 변동성 매매 메타반 같은 경우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한 번, 두번 정도 나오죠. 그러면 뭐얘 하나 가지고도 20, 30% 이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슈팅이 나오면. 그래서 지금의 그 기준에 2월 달부터 스타트 잡아서 단계별로 딱 들어 올려놨는데, 월봉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계속 실리면, 1봉 기준에 1봉. 요게 거래가 계속 실리면, 지금, 장대 양봉 아니야? 그게 아니죠. 얘는 좀, 이쁜데? 농담이 아니라, 내일 갭 상승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내일 갭이 안 나오도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거래는 1,000만 주 이상으로 이렇게 더 터져야 되고. 얘는 나 잡아가시는데, 내일 하여간에 수급 한번 보죠. 수급 보고. 그리고 이제 명분이 있어야죠, 얘도. 어떤 명분이 없이 그냥 주가만 들어올린다, 그거는 또 한계가 있어요. 어떤 뭐, 명분. 그러니까 뭐, 아, 얘가 이럴 것이야, 라는 막 찌라시라도 돌고, 그 찌라시가 별거 없어요, 보도자료. 아, 이게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뭐, 최근에 외국 기관이 왜 샀냐면은, 이게 끝내주고, 기자분이 그게 제대로 알아서 쓰는 거예요, 지가. 회사가 보도자료를 뿌리니까 그걸 갖다 그냥 받아 쓰는 거지.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경제기사는. 종목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얘를 좀 설명하려고도 한 건데, 어찌됐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뭐, 막판에 뭐, 소폭 강세로 끝나도 되고. 그럼 전체, 오늘 한 30개 종목을 들여다봤을 때, 결론은 매매를 할수 있었던 종목은 누구다? 현대 로템 하나다. 그잖아요. 현대로템 하나. 무리수를 조금 든다면, 상한가로 마감을 잘 지은 가온칩스인데, 가온칩스 다들 지들이 추천했다는 애들 막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윤정도부터 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기준에 실질적으로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0만 원 수준 정도뿐이 안 된다. 그 전에 이제 검색해 뜨고 한 거는 말 그대로 개별 기준에 소액 가지고 이제 뭐 한번 들어가 볼까? 요 정도에서, 아, 대박이네? 요 정도? 제 판단할 때는. 그리고 나머지 뭐 알테오제는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론상으로는 뭐 나노진 소재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없죠. 그리고 오늘의 반도체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소부장 쪽은 아쉬움이 있지만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갭 상승 이후에 갭이 흐트러지지 않고 눌렸다가 고점 수준에 마무리 된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 방송을 지금 녹화를 평상시 대비 못 해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길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도 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장중에 한미반도체가 그 한미반도체가 아니야,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 한미반도체에 대한 내용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뚫리면 쭉 뻗어갑니다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에서도 내일장에 엔비디아가 꼬리 없이 은봉 아니고 쫙 뻗어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오면 얘 또 당연히 반도체 날아가는 거지. 근데 내일은 HP, SP로 붙는다. 왜요? 아니 몇 번을 얘기해. 얘는 단기과일 시장 예고니까 좀 쉬어가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있잖아요. 계좌 수익 16%가 그게 웃깁니까? 예? 2월 한 달 동안에 계좌 수익이 하이닉스, 현대차, LG와 한미반도체, 삼성전기로. 저 기준 꼭 놓고 보십시오. 응?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45%, 삼성전기, 현대차, LG와 한미반도체 저 비중 그대로인데 3월 달 포트는 이제 2월 말에 설정해 드리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일단은 삼성전기 비중을 좀 급격히 줄일 수 있고 뺄 수도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훌륭한 장에 남들은 다 뭐 시장 사상 최대치 글로벌 시장 다 올라가는데 왜 우리만 못 가요? 대만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을 넘겼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대신에 대장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하고 IT. IT와 그 자동차를 우리는 대장으로 지난해도 강력하게 진입을 해서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그 어마어마한 수익. 기아가 사상 최대치예요. 현대차도 실질적으로 그렇고.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고. 뭐가 무서워? LG화 2차전지하고 이제 차별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더 변동이 확장될 수 있는 IT 쪽. 삼성전기도 충분합니다만 거래대금이 지금 없어서 옮길 수 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HPSP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이거를 안 잡아드렸기 때문에 가격 기준이 예전 걸로 돼 있는데 하이닉스 156,500원 45% 비중 유지. 삼성전기 지금 16만원 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돼 있어요.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현대차 24만원 전후에서는 굉장한 하방을 띄고 있어요. LG화학이 좀 많이 아쉽게 50만원 깨지고 내려갔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추이 추세는 해석을 합니다. 실적주로 보세요. 한미반도체 오늘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힘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메타방이 아쉬운 거지 추이 추세 매매에서는 뭐 대박이죠. 그리고 KB금융도 비이성적으로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요 기준에 이제 우리 10% 다 채우고 있는데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력주 따로 있고 비주력주 이제 그 기준에서 주력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뭐 기아도 사실은 갖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전부 다 넣어놓을 수 없으니까 빼놓고 에코프로 머티를 10% 어제 오늘 채워서 10% 그리고 HLB 5% 추이 추세 매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매수 잡아드린 거고 78,000원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월요일날 슈팅 잘 나와준 거고. 그 다음에 HP, SP도 28% 오른 이후에 눌렸다가 뭐 그래도 잘. 주성 엔지니어링도 38,000원이 신고가인데 참 어처구니 없게 37,650원 찍고 훅 밀렸는데 수급도 좀 꼬여있고 뭐 문제될 건 없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수페타시스도 뭐 그 문제될 그 흐름 아니잖아요. 다 돌려놨고.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IT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한미반도체 HPSP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올해 들어서만 신고가 세 번 나온 리노 공업도 다시 이제 신고가 수준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 정리. 그 다음에 현대로템도 기존에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 잡아드는 게 28,000원, 9,000원, 7,000원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멈춰져 있었는데 현대로템도 뭐 내일 기준에서 설정을 좀 잡고 대처. 얘는 내일장에 이제 편입 기준으로 해놨으니까 편입 설정으로 일단 잡아놓고. 종목이 무지 많은데 반도체 소부장 쪽을 빼고 나면은 그러면 뭐 변동성 매매 기준에 HLB,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현대로템 정도. 현대로템도 변동성이라기보다는 이제 KB금융과 맞물리는 그 정도 수준. 정책주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어제의 그 우리가 포트폴리오 영상을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2월 13일 것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포트 내용이 영상이 좋아요. 어제 것도 좋고 최근에 IT 굉장히 강력하게 녹화를 해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어제 거, 그다음에 오늘 거, 오늘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오늘 거 해가지고 요 링크 넣어서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각 VIP방, VVIP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일단은 주력 포트폴리오 설정해서 대처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좀 올려주시고 보내주시고 종목 좀 올려주세요. 수익 제가 안 뺏어갈 테니까. 그리고 메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쉽죠. 지금 2월달 이 포트 수익 16%보다도 안 되잖아. 같이 출발하신 분들 수익 높으신 분들이 10%좀 넘고 지금 8%란 말이에요. 근데 뭐 8%인데 제가 볼 때는 월말까지 농담해라 50%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말까지 지금처럼 이제 오버나잇 안 하는 걸로 완전히 매매 기준이 잡혀 있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좀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무리수는 있지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고 뭐 HLB 우선순위는 반도체 소부장. 아 그것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변동률 15%에서 뭐 상한가까지 나와주면 땡큐하죠. 아, 현대로 뜬그 무거운 애도 지금 오늘 변동률이 얼마입니까? 전략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 특히 이제 VIP방에 계신 분들은 옮겨 오세요. VVIP방으로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